다이빙 장비를 찬 소녀. 바쁘다 바빠. 물속에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13살 소녀가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수중 마술쇼에 도전했습니다. 카드도 뽑아들고요. 꼬물꼬물 3분 동안 무려 38가지 마술 기술을 선보이면서 당당하게 이 분야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3년 전 같은 도전에 나섰던 전문 마술사는 당시 20가지 기술을 성공했는데요. 종전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은 소녀, 정말 대단합니다. 재능도 재능이고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중점적으로 마술 기술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잠수면 잠수, 개인기면 개인기. 하나만 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참 다채로운 재주를 가지고 있네요.